Die.미키 강수지, 미키 정인지, 어? 바빠졌다고 요즘에 자주 오지도 않고. 그, 뭐, 한번 붙어볼까? 네가 잘하는 씨름으로 한번 붙어봐? 진짜예요? 뭐, 그까짓 거 한번 되는 거 아니야? 아, 요즘에 어? 이 대결 프로 유튜브에서 어. 많이 보더만, 아예 이제 어그로로 가시는가 보네. 뭐, 한번 해봐? 어? 씨름 룰로요? 씨름으로 한번 해보지 뭐. 리얼입니다, 웃음기 빼고. 아이. 다 리얼이지. 그런 게 어딨어. 어, 봐주지 마. 알겠습니다. 어. 야, 이렇게 진지하게 나온 거 처음이네. 하, 미키 강순지 정인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게임의 미키! 소입니다. 제목이! 안녕! 단, 리리리야! 자기소개 하란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아니 마음대로 해. 음주방송에 올라다니는 거지. 예, 아까 전에 캡사이신을 찍어서 삼겹살을 어. 먹었는데. 아 지금 얘기해. 그냥 괜히 어그로 끌려고 한 거면 지금 얘기해. 절대로. 근데 이거는 매운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오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운 거는. 아 그럼 염라대왕 라면 3개? 그렇지. 솔직히 두세 개는 뭐 라면 솔직히 얘 그 말랐잖아. 예. 밥을 예. 그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아니 근데 여기 질문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끼어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모르니까 구독자분들이.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나이를 그냥 내가 뭐 아니 MC 필요... 통제에 따라야지. 아니 그러면 형이 단양 군수가 형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그냥 단양 군수한테 나이가 형이니까 형 따르라 할 거예요. 미안해. 네. 쟤 다섯 봉도 먹어. 진짜로. 야. 아니 그러면 매운 것도 잘 먹고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 댓글에 지금 형이 많이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단양 박재범이. 아니 상관없어. 어. 진짜 많이... 상관없죠? 응? 진짜 상관없죠? 나도 다시 한번 먹어볼까? 좀 아까 이제 그 저기 캡사이신 네. 그 이렇게 묻혀서 먹은 거는 네. 열이 없으니까. 아 뜨거운 열이 없으니까. 어, 열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뜨거 전에 내가 뜨거운 걸로 먹었을 때 거의 뭐 그 다음날까지 실신 우유 한 통 반. 어, 나 막 우유 먹다가 우유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 막 젖을 빨더라고. 단양 박재범 단독으로 그러면 염라대왕 라면 세 봉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아 형님 제발 좀 카메라가 찍으면 이걸 뜨더라고요. 이거를 카메라를 찍으면 이걸 뜨더라고요. 왜 카메라가 찍지도 않는데 미리 일반 사람이 아니면 유튜버예요? 뭐? 아니 이거는 본지 뜯는 것도 물어보고 뜯어야 되냐고. 아니 이거를 썸네일 쓰려면 앞에서 찍고 여기서 딱딱딱 뜯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세 봉씩 들었구만. 근데 내일 애가 쉬는 날인데 얘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얘 계속 일 하게끔 만들어 놓고 형만 와서 찍는 적 많았잖아 솔직히.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해. 다이. 다이? 알파벳. 다이. 다이가 일본 말이잖아. 설마 다이다이 얘기하는 거야? 다이. 다이. 일본 말? 어. 아, 저는 그 말이 오지. 참, 염라대왕이 우리랑 인연이.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손이 빠르다 보니까. 아우. 왜, 와, 왜? 냄새. 와. 우와, 냄새. 아우, 이거 못 먹어. 이거는. 이게 한 봉도 아니고. 근데 이건 좀. 솔직히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임플란트니까 그러죠. 아우. 아우. 국물을 내가 약간 좀 덜 넣었거든. 네. 검은게. 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먹어 이거.
일단은 염라 먹여보고 어. 요, 안 맵다 그러면은 이걸 넣자고? 예. 한번 예. 미리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아, 안 넣었다니까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거는 솔직히 제 위험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주문진 놀러 갔을 때 맞지? 알잖아 그 거기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잖아 네. 밥도 못 먹었어 오간만 제대로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와 아니 비주얼만 봤을 때는 맛있어는 보여요 어, 맛있어 우리 비주얼은 죽인다 비주얼 좋아 자 사양을 받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어그로 끌려고 제가 오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오버가 아니고 그래서 예, 먹어봐야죠 자 우리는 두릅이나 먹어요 여기 예, 예, 예 우리는 못 먹어요 어. 국물로 형이 한 모금만 드셔 어디를? 이거를 아니 또 애 아 좀 애 먹게 좀 놔둬봐봐 또 고명이 청양고추로 올라가니 또 파로 올라가가지고 아 청양고추 쓸어다 줘? 아니 아니요 이야 아 진짜 나는 와 왜 거주까지? 다른 짓은 안 했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먹어보면 알죠 어 와 아니 근데 그게 대박이다 너가 매운 것도 잘 먹는데 많이 먹는 것도 아 아직은 몰라요 어 아직은 뭐 그게 짠데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짜다고? 짜요 이게 물이 더 버릴 것 같은데 짜다면서 김치를 같이 먹어요 와 야 새끼고? 아니 뭐 뭐가 진짜 이거 갔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맛있는데 짜요. 맛있는데 짜다고? 매운 거 아 물론 이게 매콤하죠. 근데 와 막 그렇게 오바떨 정도 아닌 것 같아. 아 매콤하긴 해. 저 사람이니까 입안에서는 안 매운데 이제 몸은 반응하는데 입은 안 매워요. 야, 어우 냄새. 아니 근데 맛있게 먹는데? 그니까. 와, 씨. 어우 짜다. 짜다? 좀 짜요. 짠맛이 느껴진다고. 먹으면서 짠맛이 이 이게 매운맛을 느끼는 데가 같네. 아, 뜨겁다 근데. 형 가게에 어떤 이런 인재를 유튜버 인재를 주방장에 썩게 만들었어요. 아니 저도 근데 매울 수는 없죠. 근데 매운데 맛있게 맵다라는 아,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고통이거든. 어, 못 먹어 이건데. 아우 더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물도 안 찼잖아 지금 아 근데 좀 짜요 많이 어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갔는데 이거 진짜 이거 네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거 지금 싸는데 유튜브에서도 아니 사람들은 봐서 알 거예요 어떤 반응
맛있다. 맛있다고? 불망이라는 거 먹어봤어? 아 그거보다 이게 더 매워. 어. 불망도 망보다는 염라대왕이 좀 더 사악하지. 근데 얼음을 갑자기 왜 먹어? 아 진짜 짜게 하니까 이게. 거기는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국물이 없어서 더. 볶음면인데 볶음면. 아우. 와. 거기 이게 누가 보면 도자간 줄 알겠다 진짜. 전 이쪽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이 라면. 아니 형 이런 인재를 왜 지금 하게 왜 써는 걸로 회상이 이런 일이 달인 매운 맛을 못 느끼는 달인부터 해서 유튜버 한 바퀴 돌아야 되겠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디진자 돈가스나 신길동 짬뽕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막 내 아니 그 성공을 몇 명도 못했어? 거기 가면 막 병원 실려가고 이런 애도 있어. 병원에 실려간다고 네. 먹다가 냄새는 캡사이신 냄새가 확 나긴 한데. 어 이거 뭐 거의 천일염 천일염. 있습니다. 난 매워요. 옛날처럼 안 올라와. 한 입만 더 먹어보세요 그러면. 올라와 올라. 아. 와 근데 너무 짜가지고 매운 게 아니라 짜서 못 먹겠어. 짜서 이게 염라 끓일 때는 무조건 몇 개 먹으려면은 제 양을 딱 넣어야 되네 물을.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매운 거는 이게 매운 거는 근데 너무 짜 너무 짜. 단양 박재범은 매운 맛을 못 느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쉬는 날 그럼 뭐 서울에 와가지고 디진다 돈가스랑 신길동 짬뽕 먹방 단양 박재범의 앞으로의 매운 맛 도전. 구독자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